안녕하세요. 하비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세나키로 왔습니다. 세나키. 지금 방치형 RPG에서는 거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세나키 플레이 하고요. 오늘은 또 쿠폰 소식이 있어서 근데 이 쿠폰 혜택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븐나이츠 키우기 전지적 독자 시점과 콜라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릭터들도 추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서 재밌게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릴 무료 쿠폰, 엄청난 혜택이 있는 쿠폰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하잖아요. 이게 영웅 소환권이 3장이에요. 그리고 루비 2만 개, 요리 바구니 10개. 이게 지금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바로 받아가지고 빵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밀리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레전드 등급에 이제 캐릭터들을 조금 더 얻고 싶어서 지금 또 이 전지적 독자 시점 콜라보 이벤트 중이어서 여러분들이 접속만 해도 동의원을 그냥 줘요. 그래갖고 레전드가 하나 생겼는데 이 천장 탕진하면서 레전드 하나 더 뽑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세나키 PD님이 주시는 이 개꿀 쿠폰 받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환권 천장은 진짜 개꿀이지. 그럼 여기서 쿠폰을 입력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할 줄 알죠? PD 스페셜 2023 2023년 마지막으로 선물하는 PD님의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와, 사왕 영웅 선택권 하나. 영웅 소환권 천장. 와, 보상이 아주 개꿀이에요. 자,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편에서 보상 싹 받고 영웅 소환권 등급을 마구마구 올려보세요. 와우. 성계 뽑기 바로 갑니다. 성계 뽑으로 오, 나왔어요. 찡다운하다, 찡다운. 다 통수한 간거야. 자, 보자고! 오케이. 다 쓴다, 씨. 야, 이게 진정한 무한 뽑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 뽑기, 무한 뽑기 했는데 이게 진정한 무한 뽑기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자, 쭉쭉 달립니다. 유니크가 한 30번, 3번 돌릴 때마다 하나씩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웅 소환 레벨 4달성. 아, 이거 6달성은 언제 하냐. 자, 1000개 그냥 금세 다 썼어요. 자, 일괄 승급 한 번 더 가고요. 유니크가 지금 좀 많은데요. 아, 이게 조금 그래도 중복이 좀 떠줘야 걔네들 위주로 좀 올려줄 수 있을 텐데. 어, 먼저 PD님의 선물. 아까 받은 보상 중에 요게 있었거든. 레전드를 하나 받을 수가 있구나. 사왕이네. 손오공을 받을까 역구를 받을까. 힘으로 갈 캐릭터가 하나 정도 있어요. 네, 역구 받았습니다. 와, 시작하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로그인하면 전지적 독자 시점에 정의원 레전드 주지, 여기서 사왕 한 명 선택하지. 그러면 초반에 지금 제가 레벨 16인데 5명 데려가는데 2명이 레전드야. 개꿀이지 않아? 어? 얘가 승급했네. 얘 키워야겠네. 승급이 빨리 이루어지는 애들은 좀 키워야 돼요. 외반 얘들 좀 키웁시다. 그러면 몇 명 좀 교체 좀 해보겠습니다. 링링 아웃. 그리고 엘레니아 아웃.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달리는 중이고요. 역시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역포까지 밟고 가니까 확실히 파괴력 좋고. 와, 초반에 시작만 해도 정의원하고 역포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메리트네요. 여러분들 막 이제 과금을 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부담 느끼셨던 분들, 지금이 입문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정의원 받고 역포 받고 플레이하게 되면은 초반부는 아주 뚝딱 클리어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기서 보스 잡아주고 승급 가지고. 아, 이렇게 쉽게 쉽게 해서 재활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쫙쫙 갔고요. 세븐나이츠 키우기 하면서 늘 느끼지만 이 방치형 RPG 게임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타격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그리고 뭐랄까요, 어렵지 않게 또 잘 구현이 돼 있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 같습니다. 요번 이벤트가 무과금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세나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전지적 독자 시점과 콜라보 하고 있고요. 지금 무과금 분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만 해도 정의원, 레전드 정의원 주고, 그리고 이제 세나키 PD 쿠폰, 2024년 PD 쿠폰에서 또 사왕을 줘요. 그럼 레전드가 두 개. 거기에서 여기 보면 신년맞이 카니발 이벤트 요거 잘 모아주면은 우리는 또 여기서 잉그리드 레전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레벨이 29관 정도 되게 되면은 지금 6명의 용사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3명을 레전드 잡고 갈수 있는 엄청난 기회, 무과금의 최대 기회가 아닌가. 무소과금 분들은 지금 진입하기 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혜택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시면 레전드를 3개나 얻어갈 수 있는 개꿀 기회가 지금이다. 바로 지금. 그래서 세븐나이츠 PD님이 주시는 쿠폰 꼭 얻으신 다음에 레전드 싹 잡고 이제 우리가 과금은 하지 않았지만 과금 한것 마냥 쭉쭉 올라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혜택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너무너무 쪼금쪼금 잘 밀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즘 방치형 RPG의 고수 하비형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방치형 RPG 게임 많이 하고 있는데, 세븐나이츠 키우기 굉장히 훌륭한 방치형 게임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선구자였잖아요. 역시 굳건하게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진입하기 가장 좋은 기회, 지금이 복귀하기 가장 좋은 기회 잊지 마시고 세븐나이츠 키우기 플레이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